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헬로 비너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여러분, 민족 대명절 설날이 왔습니다. 언니들, 어? 설날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 그거 바로 떡국이죠. 딱 그렇죠. 떡국 말고는 없어요? 없어요. 나 만두. 떡만두. 떡만두국. 떡만두국 좋아. 맛있겠다. 네. 저희 헬로비너스도 떡국을 먹으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예정입니다. 네. 우리 팬분들도 맛있는 떡국 드시면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랄게요. 아, 그럼 설날이니까 우리 한번 새해 소망 같은 거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 네. 그럼 저부터 할게요. 네. 저는 세계 평화입니다. 어? 미스 코리아입니다. 미스 코리아입니다. 아, 저는 그러면 저희 팬분들과 우리 멤버들 모두 올해는 아프지 않고 다 건강하고 우리 모두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저는요, 이번 연도에 우리 팬분들과 함께 운동회를 가져보고 싶어요. 운동회. 다음 사연씨. 네, 저는 저희 언니들과 친구와 동생과 함께 헬비 여행을. 헬비 여행. 와, 좋다. 추억 쌓기. 어디로 가고 싶어요? 서울이 좋겠죠? 아니야. 아니, 서울이 아니라 한국. 멀리 가야지. 저의 새해 소원은 우리 해외 팬분들을 저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근데 한국 팬 보기도 힘들어 요새. 아, 그러자요. 이제 곧 자주 볼 거야 우리. 맞아. 그래서 저의 여름의 소원은 네. 저희 헬로비너스와 우리 팬 네. 여러분들을 위한 네. 팬미팅을 여는 게 저의 2020년 가장 큰 소원입니다. 아, 좋다. 좋네요. 좋다. 그럼 이 소원 모두 모두 받아서 저희 2016년엔 저희 헬로비너스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보고 싶어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헬로비너스!